나와있어 보는 그런 집 같은데. 와, 이게 무협에 나오는 집 같지? 이게 방앗간에서 이 검은 기둥이 이 동네 입구에 그냥 막 이렇게 있었어. 이렇게 흐름해가지고 난 아주 귀신 나올 것 같은데. 근데 내가 이거 그대로 그 뼈대를 남겨놓고 이 검은 거 내가 3년에 걸쳐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진 거야. 이게 비경문? 이거 보통 사람이 올라가는 데가 아니야. 이건 나르는 용 같은 자만 올라가.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또 왔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내가 구경시켜드리지. 비룡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1층과 또 다른 분위기의 방이 나타납니다. 무협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영화에서 본 것 같기도 한 오묘한 분위기인데요. 이게 객장 같지 이게. 에? 무림 객장. 평범한 가정집이랑은 볼 수 없는 분위기. 시대를 거스르는 다양한 종류의 칼과 창들, 심지어 쌍절곤도 보입니다. 건강을 위해 각종 무술을 시작한 지 20년. 그동안 모아온 것이라고 합니다. 결국 그가 말을 아끼는 건강의 비결은 무술인 걸까요? 지금 뭔데 자꾸 찌그러지세요? 내 힘에 이게 근원이야. 왜 이렇게 그 궁금한 모양이네. 그 의천 도령도 영화 있었지. 무협. 이 도령도야 이게 도령도. 영화 속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거. 무거워서 바랍다. 빨리 찍어야. 이어 검술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남자. 하지만 이 역시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요. 소리가 나는데. 하도 빠르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. 혹시 이것 때문 아니에요, 이거? 아, 그걸 봤네. 아, 그걸 안 봐야 그냥 빠르러서 소리 나는 줄 알지. 무술은 계속 이어지고 건강 비법을 찾으러 온 제작진에게 이렇듯 무술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비었는 건 여기서는 좁아서 그래. 전투시에는 이게 망루야, 망루. 여기서 적을 막아내는 거야, 이렇게. 무슨 전쟁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닌데 바로 활쏘기가 이어집니다. 고슴도치. 한 곳에 그냥 집중으로 해서 고슴도치 돼버리는 거. 내가 우리 존경하는 동명성왕 고준봉 장군 닮아가지고 활도 잘 쏴. 제가 밑에 가서 애플 주니어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? 놓아봐, 그냥. 이거 놓으니까 맞춰보세요. 아, 저거 박스 있구만, 저거. 에이, 박스 너무 크잖아요. 아, 였다가 그냥. 가까이 거기는 나한테. 여기 아까 내가 막 쏜 뒤 금방 뺀 뒤. 좀 앞으로, 50cm 앞으로. 네, 그럼 안 돼요. 5m 높이의 2층 창문에서 A4 용지 맞추기 도전.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. 아이고 뭐라고 하시겠네. 이어 바로 재도전해보지만 또 실패합니다. 종이가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아.